네,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골프버디 권지은이고요. MBN골드 김영민 메이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메이저님 내일부터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네. 우리 증시에도 또 온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제 오늘 되게 좀 쌀쌀했잖아요, 날씨가.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이제부터 조금 온기가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시수가 사실 9월 달부터 이제 급락하기 시작해가지고 10월 중순까지 대단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도 2300 근처까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700포인트가 회복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시장에 대한 이제 비율을 자세히 조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각국이 이제 행정부에서 채권 시장에 이제 좀 개입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제 쇼커버라든지 그리고 연말이 이제 다가오면 배당주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공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조금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리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요. 어떤 분들은 또 시장이 이제 단기 반등이 좀 시작됐으니까 또 조정을 대비해야 된다는 네.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상승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만 지금 화끈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포인트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증시 코스 난이도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 코스 상황은 네. 파 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저점을 잡아가는 단계이다라고 네. 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1, 2분기 좀 실적이 안 좋았었던 넷플릭스가 그렇죠. 실적을 또 발표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를 또 끌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죠. 이번 주 들어서서 미국 기업들의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사실 어저께는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주가 맞아요.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네. 20% 가까이 급등을 했고 오늘은 또 넷플릭스가 3분기 때 이제 가입자 숫자가 240만 명이 이제 순증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시간의 시장에서 거의 15% 가까이 또 네.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센티멘트라고 하잖아요. 네.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된다. 뭐 게임주나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단발성으로 좀 급등을 했다가 꼬리가 좀 달린다라고 하더라도 성장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거든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내일 또 테슬라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테슬라도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종목들, 특히 양극재 종목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시장 상승을 견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딱 상단 저항이 이제 걸려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걸 오히려 이제 뚫고 올라가면 11월 달까지 지난 7월 달에 이어졌던 이제 상승세처럼 비슷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파3홀로 시장 진단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결정적으로 일단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고 있는 단계다.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전까지는 아무래도 통화정책과 관련된 민감도가 분명히 좀 완화될 수 있는 국면이잖아요. 네. 이제 이번 주에 뭐 실적 시즌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연준이 뭐 금리를 몇 프로 올린다 아니면 뭐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어떤 긴장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저는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키는 요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상단 돌파를 분명히 좀 염두를 해두고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파3홀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파3홀 좀 난이도가 수월한 홀로 진단해주셨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수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네. 뭐 아주 간단하게 순풍에 돗달고 이렇게 제가 한 줄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역시 11월 FOMC 전까지는 네. 좀 계속해서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맞습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사실은 거죠? 이제 저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수 자체보다는 이제 종목들을 트레이딩하기가 상당히 좀 좋아진 시장이다. 네. 왜냐하면 사실 시장이라는 건 가다가 이제 막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아주 어려웠던 시장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때는 그냥 장이 2% 3% 빠지고 시장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매일같이 막 2,000개씩 쏟아지던 이제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상승 종목을 쉽게 좀 찾아낼 수 있는 시장이 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급락에 대한 이제 하방을 이미 잡고 지금 지수가 반등이 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순풍에 이제 돛단 것처럼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낙폭가대 종목들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들 중에 지나치게 좀 많이 빠졌다 싶은 종목들은 아주 작은 재료로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순풍에 돛달고라는 이제 한 줄 전략을 좀 제시해드렸고 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면 낙폭가대 그리고 이제 실적 호전 단기 재료 이런 이제 삼박자가 딱 갖춰진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좀 공략하시면 승률이 아주 높은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 박자 잘 갖추고 있는 종목 잠시 후에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종목 리뷰 홀인데요. 네. 자, 가장 먼저 리뷰해 볼 종목은 바로 지난주 목요일 소개해 주신 삼화 알미늄입니다. 이 종목 오늘 또 급등하던데 맞습니다.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네, 나이스 이글입니다. 지금 네. 일주일도 안 돼서 17% 수익률 그렇죠. 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급등했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 짧은 시간 안에 특히 이런 시장에서 지금 고점 대비하면은 무려 이제 17% 수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지금 윗꼬리가 이제 길게 조금 달리긴 했는데 삼화 알미늄은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해 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삼화 알미늄도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봐야 된다. SK온이라든지 국내 배터리 3사를 포함해 가지고 알루미늄 박 특히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에 삼화 알미늄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알루미늄 박이 상당히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초반부터 강하게 좀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미국이 이제 알루미늄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미중 무역 갈등과도 관계가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화 알루미늄이거든요. 이 두 가지 재료 덕분에 오늘 전고점 3만 원 자리를 이제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3만 1,400원까지 이제 급등이 나온 상태거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3만 1,000원 아주 시원하게 좀 달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주에 이제 공략을 하셨던 분들은 한 3, 4거래일 만에 아주 시원한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삼화 알미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일연류의 종목들 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GI텍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는 톱텍 같은 이런 종목들 새롭게 공정 장비를 도입한다거나 신소재를 개발했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도 워낙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보면 2차 전지 쪽이 워낙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이잖아요. 네. 그 강한 업종에서 재료가 딱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 또 후속주를 하나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한 3박자에 딱 들어맞는 종목이거든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9월에 소개해 주셨던 에코프로입니다. 네. 오늘 다월투자증권에서도 강력 네. 매수 레포트를 그렇죠. 내놨더라고요. 근데 매니저님 이미 예전부터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종목은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 샷 축하합니다. 증권가에서 움직이기 전에 먼저 네. 움직이는 우리의 영민 매니저. 맞습니다. 사실 네. 이제 9월 말에 시장이 되게 어려웠을 때 네. 지금 급등하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정말 좀 좋은 매수 기회였잖아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9월 말로 여러분들이 돌아간다면 1순위로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2차 전지 소재 종목이었거든요.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습관처럼 읊어드리는 얘기가 2차 전지는 조정 시마다 매수. 그런 관점이 9월 말에도 분명히 좀 통했다라는 게 에코프를 필두로 해서 다른 종목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걸로 증명이 저는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심지어 지금 양극재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포스코케미칼 같은 이런 음극재 종목들이 특히 포스코케미칼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9월 조정 이후에 그냥 전고점을 뚫고 연중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화끈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음극재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전해액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첨보라든지
엔캠 이런 종목들이 대바닥을 만들고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에코프로 역시도 수직 계열화와 관련해서 에코프로 그룹 전체적인 어떤 지주회사 역할 그리고 폐 배터리와 관련된 이제 신사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역시나 에코프로도 9월에 만들었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상당히 지금 강한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역시나 오늘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일부 여러분들이 15만 원 위에서 차익을 챙기셔도 좋다. 다만 좀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포트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에코프로도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얘기가 나왔고 에코프로 BM 역시도 여전히 지금 10만 원대도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조금만 더 이어진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2차 목표가 뭐 16만 5천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이렇게 나이스 홀인원 기록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또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들어온 사연은 바로 8010번님입니다. 후성을 가지고 계시고 네. 2만 4천 원에 비중 35%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실적 우려 때문에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후성은 오늘은 저는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시청자님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일단은 버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같은 2차 전지주인데 후성은 왜 이렇게 못 가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제 후성은 전액에 이제 원료를 네.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발 이제 악재부터 해가지고 생산 차질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둔화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좀 급락을 했는데 네. 저는 오늘 후성 종목 자체보다는 업종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워낙 주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치는 것보다는 최소한 15,000원 정도까지 가격 반등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손실을 좀 줄여놓고 매도하시라는 측면에서 일단 오늘은 버디 의견으로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후성 계속해서 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종목 고민은 아쉽게도 여기까지 이만 해결해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콜로 바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지수가 저점 만들어 나가는 단계이다. 네. 이제 낙폭과대 종목 빠르게 좀 주워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강원에너지라는 종목 현재가 7,750원에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를 오늘 네. 또 가지고 오셨네요. 이게 다들 이제 강원에너지라고 네. 되어 있으니까 이걸 에너지 관련주로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삼박자를 이제 갖춘 종목이에요. 네. 강원에너지가 원래는 이제 에너지 기업이 맞거든요. 산업용 설비라든지 플랜트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름처럼 이제 발전 플랜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서 에너지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자회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 자회사가 바로 2차전지 양극재 공정의 핵심 설비라고 할 수 있는 전기 히터 건조기를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삼화 알미늄도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2차전지 소재 종목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강원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현재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2차전지 소재 기업 장비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회사 강원 이 솔루션과 함께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을 또 신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요구하는 리튬 소재 같은 경우에는 미세 나노 입자 크기로 수분 함량이 아주 좀 적은 그런 이제 수산화 리튬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수산화 리튬 공정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강원 이 솔루션과 같이 이제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고순도 수산화 리튬 분체를 생산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생산 캐파가 한 1,000톤 정도 되거든요. 이 1,000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게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 수급 차질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주 광산과도 막 컨택을 하고 있고 캐나다하고도 지금 막 MOU를 체결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IRA 법안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중국산 리튬을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강원 에너지는 이제 앞으로는 2차전지 양극재 소재 기업으로 분명히 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뭐 주가는 9월 달에 조정을 좀 받았다가 이번 주 들어서면서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큼 가격적으로도 좀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7,7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9,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6,800원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이제는 2차 전지 소재주로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알아봤는데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인탑스라는 종목을 28,900원 또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부터 로봇까지 정말 많은 사업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모멘텀 주목하고 계신가요? 이게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다 네. 보니까 정말 다방면으로 이렇게 이제 다리가 좀 걸쳐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탑스가 주목받았었던 이유는 진단 키트도 플라스틱 케이스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진단 키트용 이제 케이스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이제 급증해가지고 그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 역시도 올해 연초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네. 근데 이제 2분기가 지나면서부터 사실상 이 진단 키트 관련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같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3분기 때도 이 진단 키트 매출은 조금 이제 감익이 되면서 실적 자체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실적이 나올 거예요. 다만 실적 악화에 대한 이제 악재는 주가에 충분히 이제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적 악화된 것보다 주가가 더 심하게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인탑스를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자, 진단 키트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는 이제 진단 키트 사용량이 많이 줄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겨울철이 되면서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를 이제 보건당국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독감도 상당히 조금 심하게 유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다가 코로나19도 다시 한번 지금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기 때문에 4분기가 또 넘어가면 이게 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회복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모멘텀이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재현 아나운서 얘기해줬던 것처럼 실제로 이 회사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스마트폰 자체가 잘 안 팔리고 네. 수익성 자체도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라도 다른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확장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냐면 화장품 케이스라든지 키즈 스마트워치, 아이들이 차는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케이스, 네. 그리고 진단 키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자담배 케이스, 전자담배 케이스도 만들고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시장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로봇 산업 쪽이에요. 로봇 쪽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인탑스가 납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협동 로봇을 포함해가지고 자율주행 로봇, 청소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것만큼 인탑스 역시도 플라스틱 케이스, 이 로봇 창으로 납품하는 이제 케이스에 대한 매출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인탑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플라스틱 디자인 파운드리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공정 산업용 제품들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들을 말 그대로 파운드리라는 건 설계대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이제 전문 제조 기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재평가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때 실적 발표를 딱 하고 나면 저는 악재 소멸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며칠 전에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오히려 급반등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실적이 아주 안 좋았었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개선의 여지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오히려 악재가 소멸되는 이제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타이밍에 인탑스를 저점 매수하시는 게 아주 좀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3천 원 정도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만 6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산 홀인원 종목은 바로 인탑스였습니다. 목표 주가 3만 3천 원까지 많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두 종목 오후장에 좀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네. 다음 이 시간에 다른 종목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